왔나요? 아, 이건 좀 왔다 갔다. 할머니가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얘들은 확연한 샌들 치를 수 있긴 해요. 이 얘기는 어머, 밥은 내 거 좀 그냥 내비서야? 내 좀 더 내고 그렇게. 아, 네. 아, 이걸 내셔 이걸. 이 정도는 이걸 나가. 만약에 얘를 자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얘가 지금 얘보다 좀 높아요. 높아서 얘가 계속 대장인 줄 알고 얘한테 세력을 밀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3개 정도 이렇게 4개 이렇게 남겨놓기 때문에 세력을 잃지 않아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이제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이제 줬잖아요. 네. 이제 조금 보다가 했는데 이게 바로 되네. 이게 있으니까 나 괜찮을 수도 있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주면서 뒤로 쭉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해. 네.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하여간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끌고 올 때도 네. 이 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콕이. 이렇게 거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한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향사관으로 네. 여기서 비슷하게 올려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올려 이렇게 여기 비슷하다 이렇게 올려 여기 올려 여기에서 한판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판 쭉 하다 네. 여기서 한판 이렇게 이제 위에 곡간성체 상부를 얹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계속 습처보다 이렇게 약간 습처를 올라가도 상관없고 그것은 제가 드리는 그 수영 거기에 네. 맞게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쭉 떨어뜨려도 되고 맘대로예요. 맘대로. 근데 여튼 여기가 꼭 고기 조금 없다는 건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크게 고기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곡도 거의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희생지는 계속 내비두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희생지는 네. 얘보다 높으면 안 돼요. 아. 얘보다 높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서 해야 되는 옆으로, 이렇게 주옆으로. 네. 옆으로 계속. 저만큼 이렇게. 아, 멀리 가도? 아, 왜? 이만큼만 하면. 아. 그래서 이렇게 무상하면 무상할수록, 여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한참 커서 자르지 말아요? 네, 내보세요. 아, 근데 자를 때 어떠냐면, 네. 얘보다 높은 거. 얘보다 높이 올라가면 안 돼. 옆으로. 그러니까 굳이 자른다면 이거를요 자른다면은 상관없어요. 여기를 자르면 이 위에 자랐잖아요. 네, 자를 수 있게 됐다고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건 자르고 옆으로 옆으로 얘보다 올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네. 얘도 계속 키워야 돼요. 얘도 얘도 여기도 나오거든. 계속 키워요. 이렇게 아. 여기 내보세요. 여기 다 이제 다 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식지 중에서 이 중앙지는 잘라서 밑으로 떨어뜨리게. 아. 위로 올라가는 건 요거처럼 잘라준다. 그럼 얘가 대장을 인식이 된다. 그 중에 얘보다 다른 애들 높으면 안 된다. 얘를 가장 상부로 놓고 다른 것을 다 내렸다. 자르지 말고. 자르지 말고. 네, 네, 네. 올라가, 자르는 것은 얘보다 올라갔을 때 자르는 것. 얘는 어떻게 되는지 안에 얘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곡을 넣을 수 있어요. 네. 상향, 수평, 쭉 떨어져, 여기까지 쭉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죠. 이면 많이 크게 죽었네. 훨씬 낫죠. 네.
어떻게 든 응용하는 거예요. 네. 실 목적만 가지고. 많이 우여졌네. 이게 곡 잡는 거는 좀 여름철이 한장 컸어요. 그래 그때 좀 겨울에 또 축구라면은 작업하기 힘들었고. 예. 이게 거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예. 예.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이것도 그, 괜찮을 수 있어요. 뒤에 게 낚았어요. 뒤에 게 이게요? 예. 거기 한번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 앞에 거는 그냥 너무 좀 꽁꽁 S자리다가 이렇게 다 저렇게 뒤에 게 낚겠네요. 연철이 조금 굵은 게 아, 한 3, 4mm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끈으로 해도 돼요. 끈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 끈. 아니 제가 나중에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이거만 이걸로 하니까 한번 해볼게. 그거를 이걸로 묶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면은 이렇게 좀 세우고 싶어. 이렇게 될까요? 한번 이렇게 세워지면 해도 돼요. 끈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쓰겠어요. 끈들어가면 이런 게 좀 불편해요. 연철 같은 경우는 연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바로 또 휘어서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얘가 좀 높지요? 예. 아, 이거 전기 좀 떠 있어요. 이쪽 가서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직관으로 바로 섰었는데 예. 어떻게든간에 나무는 고기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현재의 나무를 가지고 고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것을 주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할까 했는데 요것보다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한 번 더 고기 들어가서 이게 더 고기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주관으로 삼고 얘보다 높이 있는 것들은 제가 하는 게 제가 보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아이고 요것을 주관을 할 거니까 얘보다 얘가 높이 위치해서 이 나무는 스스로 가장 높이 있는 것을 대장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만약 제가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 부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좀 그래도 얘보다 높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얘가 좀 높긴 한데 얘는 희생지를 좀 더 썼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러면은 희생지에다가 여기를 쓸 수 있어요. 그 나중에 그냥 저 밑을 다 붙잡으면 되죠. 네. 그냥 이렇게 끝내다가 야 나무가 금방
이렇게 내리는 이유는 쟤보다 얘가 높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거고, 스스로 높은 것을 대장으로 삼기 때문에 대장으로 이식되지 않게, 유인하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나는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밑부분에서도 제대로 위로 되어 있어서 예, 얘는 그걸 하겠습니다. 여기 그럼 이제 밑에 이제 아주 희생들이 많아요. 예, 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어요 밑에.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이만 해도 벌써 고기 예,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서 약간 상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향을 고기 밑에 해놓는데 반드시 끌끈 나갈 때도요, 반드시 고을 주 아래로 줘도 상관없고 네, 좌우로 줘도 상관없고요. 꼭 고을 주면서 끌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 스케치했던 그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그러면 이 모양은 이게 나무가 네, 어느 정도 이쪽 나가는 게 한 원하시는 데 되는데, 여기서 저까지 거의 한 4m까지 나가야 될 거예요. 아, 높이는 많이 안 높여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상향상한으로 만들 때 하나 살짝 올리면 올리는 부분에서 한 그 단을 형성시킨다 그러면 돼요. 거기서 쭉쭉 끌고 나가다가 거기서 다시 또 위로 올려서 거기서 상부 하나의 그 곡관성을 얹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고구만 들어가면은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뭐 하면서 무궁무진하게 수영할 것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일단 들어갔다는 게 얘는 살렸다. 저는 살렸다. 이렇게만 고기 들어가도 아주 예뻐요. 네. 말뚝이요, 제가 생각한 이 말뚝 제가 없으면 사오려고 했었거든요. 있으려고 했는데 아, 이 정도 굵은 게 있으려나. 이게 좀 더 고추대도 훨씬 더 굵거든요. 네, 그거요. 네. 저도 이건 없어요. 고추대 이거 말고 저거 하우스파이프 그렇게 네, 지금 하우스 그만해가지고 말 자르는 게 그 아주 그 연철 그 아주 부드러운 거 그걸로 해야 돼. 아니고 이래 그리고 그러나 이게 예, 그래요 그래요 훨씬 좋죠. 네, 이게 안 그랬으면은 혼돈도 되고 네, 하다가 뭐 어떻게 하지 막 그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쫙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아까 말했듯이 번호를 좀 매겨서 관리를 딱 네, 해서 이건 어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할 수 더 나은데 제가 하면 저는 기억이 다 나죠.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약간씩 또 변형도 시킬 수가 있고. 근데 제 구상에 있는 거라 제 걸 다 흡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고 아 저런 거였지 하고서 제가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몇 가지 계속 응용하시면 돼요. 몇 가지 해서. 한 사람도 그랬어. 이제 이렇게만 해서 들어가면 해도 여기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곡대미 살아요. 얘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곡대미 나중에 살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고기 없으면은 저런 거는 조금 더 굵어지나요? 그러면 아무 쓸모 없죠. 나중에 쌀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네, 저기요. 누구면 네, 프라이바 잡아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그만 빠져. 아, 그래요? 네, 네. 옆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네.
사장님 나중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리 갔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예. 이 나무도 여기까지가 직관, 여기까지 직관이었죠? 네. 직관이었는데, 여튼, 조용수 나무는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아랫부분이 거기 옆에서 조금 미안하긴 해요. 이제 대신 얘가 이쪽 부분과 이쪽 울다가 약 한 5도 10도 누웠어요. 네. 그런데 이 나무를 얘를 주관으로 삼고, 이 곡을 주고, 이렇게 틀어 올려서, 이렇게 하면 나가 이렇게 따로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쭉 하면 하향을 뚝 떨어뜨려 쭉 좌회까지 쭉 한 2m 3m 정도까지 나가서 이렇게 좌회 아래로 계속 쭉 빼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으로다가 누웠다는 게 좋고 곡을 놓을 수 있다는 게 좋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서 이만큼 올려서 올려서 여기서 아주 쭉 끌어내린다. 그리고 얘는 현재 얘보다 위에 위치에 있어서 저는 희생지로 크기가 좀 부족같아서 요 정도는 날리겠습니다. 얘보다, 얘보다 위에 위치하지 않게. 아, 예. 혹시라도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야. 이렇게. 멍청하게. 내가 대장이라고 오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희생지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 예. 희생지에 대한 확실한 그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이 있어서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 희생지는 영양소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공장. 그러니까 영양소 만드는 공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자른다. 그러면 영양소 공장을 하나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지만은 얘보다 높게 위치하는 것들은 가장 위로 뻗은 것들을 잘라서 밑으로 옆으로 옆으로 쭉 여기서부터 뭐 2m, 3m까지 나가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나가도 상관없어요. 게다가 상처 이게 굵어지면 희생지가 굵어지면 이제 상처가 그러는데 소나무는 상처가 스스로 잘 안 물어요. 썩질 잘 안 해요. 이렇게 자르는 그 가지들은 거의 송진이 자기 몸을 썩지 않게 보호해주고, 해줘가지고, 스스로 보호하다가 결국 이제 혈액수가 형성되면서 자기 상처를 안 물고. 그러니까, 희생지 좀 굵은 거 잘라갖고 나무가 뭐 죽을까봐 이런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 딸기 좀 굵은 거 잘린 거는 좀 좋고 되나 이런 거. 잘르면 좀 더 좋죠. 아, 네. 근데, 소나무는 그게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얘가 죽을 것 때문에 저는 도포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 큰 문제는 저는 없다. 그리고 이제 희생지들이 가끔 두 개씩 이제 겹치는 것은 어떤 하나가 저기 뭐랄까 빛을 못 받으면은 걔가 삭정이가 돼 죽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지는 겹치지 않게 자기 공간을 확보해주면은 희생지조차도 더 이제 건실하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성장, 기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것은 이렇게 빠르게. 희생지 중에서 좀 저기 뭐 입구장을 막는 거는 좀 견제해주고요. 예, 예. 당연하죠. 예. 만약에 남쪽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희생지가 여기 같은 위치에 있어갖고 빛을 뭐 막는다 그러면 저해줘야죠. 하여간 얘한테 빛을 잘 받게 해줘야 되고 내가 제일 높이 위치해야 되고 주관은 그렇습니다.